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유아교육과정 200제 개강인데요. 오늘 이제 2025 유아임용 모집 규모 사전 TO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저 이제 어제도 밤새서 이렇게 선생님들께 드릴 자료하고 뭐 이런 거 만들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아침에 잠이 들었었는데 선생님들 전화 소리에 깼어요. 문자하고 전화 소리에 깼는데 이제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TO가 늘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제가 는다고 해서 저 믿고 공부를 계속 해야겠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선생님들께 전부 문자 전화 이렇게 왔어요. 자, 선생님들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들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위원 인력풀이고,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 만드는데 다 대학교수진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최고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이제 뭐 유아교육법 제정되고 뭐 이럴 당시에도, 이제 그런 관련 분야에 계속해서 이렇게, 불려 다녔었고, 더구나 이제 유치원, 유아 1인당 표준교육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최초에 그 유치원 교사 유치원 유아 1인당 표준교육비 만들 때도 근데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만들 때도 그때는 유아교육과 교수 몇명 이렇게 인벌브 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때 들어갔었고 자 그래서 그런 또 그리고 저의 동료 선배 뭐 저의 은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주요 정부 주요 요직에 다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또 이제 제가 계속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분석하는 눈도 있지만 또 정보력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O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출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결정된 게 아니에요. 결정된 거 있죠. 출산 장려해야 돼. 이거는 막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디테일한 방향 이런 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근데 유아는 거기 핵심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아는 정말 좋을 겁니다. 지금 망설이시는 선생님들은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 호재가 영원히 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어느 정도 시점까지 가거든요. 지금 유아임용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최고죠. 자, 그래서 진짜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TO가 적중했으면 TO는 적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의 방향도 다 적중할 건데, 자, 그래서 1차, 2차 시험이 작년에도 적중했고, 특별히 굉장히 많은, 시사성, 경향성을 담고 있는 2차 시험 문제는 정말 그대로 적중입니다. 또한 1차 시험 문제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 보시고 또 저한테 전화가 막 쇄도하는데, 지선쌤이 출제했는 줄 알았다. 강의실에서 봤던 문제 정말 많이 봤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자, 선생님들께서 진짜 최단기로 합격하고 싶다면 제가 예고하는 공부의 방향, 제가 말씀드리는 시험 문제의 방향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는 지금 유보통합은 이제 한참 뒤에나 될 거예요. 언제 될지 굉장히 불투명해요. 이제 그 선거 때문에, 이전 선거 때문에. 그전에는 유보통합이 확실시 됐었죠. 이제 선거가 이긴다면, 이 여당이 이긴다면,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법안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의 그런 국회 구성 갖고는, 유보통합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불투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TO가 줄었던 것은, 유아임용이 별볼일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임용이라든지 교사 정책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방향들은 조금 스탑시킨 거였는데 이제 그것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이제 올해도 사실은 더 많이 늘릴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 늘은 거예요. 자, 선생님들께서 유아임용 시험 준비에 열과성을 다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 몇년 전부터 저는 계속해서 출제 방향도 말씀을 드려왔고 그다음에 모집 규모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제 말에 꼭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모집 인원이 조금 예상보다 많이 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이제 사전 티오인데 본 티오도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요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저한테 막 연락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요 OT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그 지역별로 특화된 그런 특별 지도반 이런 것들도 이제 개설을 할 거예요. 곧 이제 그 계획을 써서 선생님들께 알려드릴 것이고, 지금 막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어느 지역을 응시를 할까. 그리고, 우리 지역은 갑자기 TO가 늘었는데, 또는 또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줄어든 지역도 있거든요. 우리 지역 나 어떡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으신데, 이제 사전 TO가 공개됐다면 모집 규모는 거의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도 예측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특별반을 개설할 거예요. 1, 2차를 동시에 같이 함께 준비해서 반드시 합격시켜드리는 그런 반을 개설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공지들은 차차 올리도록 할 것이고요. 일단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는 출제 방향이라든지 제가 드리는 시험의 방향이라든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옛날처럼 준비하면 안 됩니다,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기반해서 정말 열린 문제, 그리고 새로운 방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유아교육과정 200제, 요 반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적중해 왔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대로 시험에 즉각 반영이 됩니다. 자, 이 유아교육과정 200제 반, 이 반도, 유아교육과정이라 하면 신의사 예자, 강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론 100제 반은 이미 있었고, 유아교육과정 200제 반에서는 정말 한눈에 정리되는 각 영역별 필수 문제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반이 굉장히 많은데, 난이도 극상, 난이도 상, 이런 여러 가지 반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풀어야 된다. 근데 이제 수석하려고 마음먹으면은 합격은 반드시 하는 거잖아요. 난 수석 안 해도 되는데, 나는 꼴찌로 들어가도 돼. 그런 분 치고 합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수석할 마음을 먹어야 이제 합격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대비 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이 있는데, 이 유아교육과정 200제, 200문제를 추리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신의사 예자, 여기서 200문제, 물론 법정학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당연히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필수 문제 200문제를 추리는 건데, 요거 이제 의미는 뭐냐 하면 근간이 되는, 베이직이 되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유아교육과정 200문제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험소물에 책도 판매를 하고, 물론, 또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는 PDF 상태로, 이제 PDF로 파일로 또요 교재를 또 올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한눈에 정리되는, 막판이, 지금 아직 막판은 아니지만 막판에도 봐야만 하는 그런 필수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200문제고요. 자, 요 반은 N수생과 초수생 모두에게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문제도 좋지만 해설이 저희는 굉장히 좋아요. 모범 답안, 당연히 대학교 수준이 함께 만든 모범 답안이고, 여기 해설도 대학교 수준이 함께 만든 그런 해설입니다. 해설도 정말 자세하다. 그것이 이지선 유아명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강의 계획을 좀 보시면, 저희는 이제 필수, 한눈에 정리되는 필수 정리 코스이고,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교육과정 AB 실전 모의고사를 마지막 주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하신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 저 패키지 안에는 이제 요 강의가 들어있지만, 패키지를 수강하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요 강의는 정말 필수 강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뿐 아니고 저희 이지선 유아명에서 드리는 모든 문제와 모든 해설은 다 대학교 수진들이 만든 것이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고, 대학교 수진들이 결국은 우리 유아명 시험 문제도 매년 초청돼서 출제를 하잖아요. 근데 대학교 수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을 전공한 각 대학의 교수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잘 알아요. 자, 그 대학교 수진들이 어차피 초빙이 되고 출제 인력풀로, 그리고 저희 이지선 유아명에서 역시 대학교 수진들이 함께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들은 선생님들께 드리는 선물과도 같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꼭 풀어보시고 잘 익혀주시기 바라고요. 설명도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중도는 당연히 높습니다. 이렇게 총 5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고, 여기
진도, 여기 게시한 진도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제가 드리는 모든 그 공지사항들, 제가 드리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기억을 해주시고, 명심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O의 방향도 미리 예견한 대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UI명 출제의 방향, UI명 시험 제도의 방향, 모든 것들이 제가 예견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재학생 선생님들도 반드시 UI명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초수생, N수생 모든 선생님들 유아교육을 전공하셨다면 바로 지금이 공립교사가 될 그런 찬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